안녕하세요. 숨꾸락쟁이 매듭 작업실입니다. 오늘은 생쪽 매듭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자, 꽃잎이 3개인 생쪽 매듭과 꽃잎이 4개인 생쪽 매듭 두 가지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끝목을 반을 접어서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고리를 잡으시고 다음에 자, 오른쪽 끈을 이용하여 왼쪽 손톱 위를 지나서 고리를 감쌉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두 줄이 보여요. 자, 이두줄 위를 또 다른 고리가 감쌀 겁니다. 자, 왼쪽 끈을 이용하여 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고리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이 집어넣은 고리를 두줄 위를 감싸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감싸겠습니다. 자, 감싼 다음에 두 줄을 살짝 들어올려 왼쪽 끈을 두줄 사이를 통과시킬게요. 자, 그런 다음에 통과한 다음에는 이두 줄을 다시 제자리로 밀어 넣습니다. 끌어올렸던 두 줄을 다시 밀어 넣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우물정자가 보이기 시작하죠? 자, 이제 조금씩 당겨 보겠습니다. 자, 꽃잎이 3개짜리 생쪽 매듭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꽃잎이 4개짜리 생쪽 매듭을 만들기 위해서는 완전히 조이시기 전에, 자, 이렇게 고리 속으로 들어가는 이 끈목 하나를, 자, 이렇게 꽃잎을 만들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려면 이두줄 사이를 지나가면 됩니다. 이두줄 사이로 지나갈게요. 자, 이렇게 하면 꽃잎이 4개짜리인 생쪽 매듭이 되었습니다. 자, 조금씩 당겨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꽃잎의 크기는 원하시는 크기대로 조정하시면 되겠죠?